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브라운스톤 저자님의 부의 인문학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20대 80의 법칙을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상위 20%가 전 세계 부의 80%를 가진다는 20대 80의 법칙이 있습니다. 20대 80의 법칙을 알아낸 빌프레도 파레토는 이탈리아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토리노 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취득한 뒤 젊은 나이에 이탈리아 철강 회사의 총지배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기업 경영을 넘어서 경제학 연구를 하게 된 그는 나중에 경제학자 발라의 후계자로 로잔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파레토 최적보다는 20대 80의 법칙이라 불리는 파레토의 법칙에 더 익숙합니다. 파레토는 20대 80의 법칙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19세기 영국인의 재산 분포를 조사해보니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레토는 재산의 분포도가 시대와 나라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99%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 20대 80의 비율일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20대 80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파레토가 아니고 후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20대 80의 법칙대로 흘러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20대 80의 법칙이 적용될까요? 정말로 세상이 20대 80의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7년 한스 페터 마르틴과 하랄트 슈만이 쓴 세계화의 덫에 의하면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날아간 무역 장벽과 관세벽이 사라집니다. 기업들은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인건비가 싼 지역을 찾아서 공장을 옮길 뿐만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비과세 지역으로 본사까지 옮깁니다. 세계화 때문에 국내 노동자는 해외에 있는 중국과 인도 노동자와 인건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세계화 덕분에 국경 장벽과 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해외 기업의 물건을 집에서 사들입니다. 이제 글로벌 1등 제품만 살아남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덫, 은세계화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 중 20%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나머지 80%는 사실상 그냥 숨만 쉬고 사는 세상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전체 인구 중 20%만 일해도 경제가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20%의 부유층과 80%의 빈곤층으로 양분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신기술의 발달로 중산층은 사라지고 부자와 빈곤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20대 80의 법칙은 대부분의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세상을 너무나 불평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세상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부동산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아파트는 거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거주민의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으니 상위 20%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파트 시세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양극화의 흐름에 편승하는 게 유리합니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는 책에서도 미국의 경우 슈퍼스타 도시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슈퍼스타 도시 내에서도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지방이나 변두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자들이 사는 중심지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양극화는 통계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봅시다. 아파트를 가격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서 3년 동안 상승률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가격이 가장 비싼 상위 1등급 아파트는 35% 오른 데 반해 가격이 가장 낮은 5등급 아파트는 1.47% 상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집값 양극화는 도대체 얼마나 벌어진 것일까는 지난 2016년 4월과 2018년 9월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크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무려 20곳이 강남과 가격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강남구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순환하기에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회가 양극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환적인 가격 상승은 있을 테지만 예전만큼 가격 차이를 메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가격이 덜 오른 변두리 지역을 사두면 시간이 지나서 격차가 메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비싼 곳이 좋다는 건 알지만 돈이 없어서 그곳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투자는 해야 합니다. 바로 부자 동네 인근을 노리면 됩니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부터 일산과 분당 중 어디가 나을 것인지 묻는 사람에게 분당으로 가라고 추천하곤 했습니다. 부자 동네인 강남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결과가 너무나 분명해져서 이런 걸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원리는 부자 동네랑 얼마나 가까운가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멀리 이사가기 싫어하는 영토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주식 투자를 해보면 경험상 몇몇 종목에서 대박이 나서 전체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20%에 해당되는 소수의 종목에서 전체 투자 수익의 80%를 얻고 반면에 80%에 해당되는 종목에서는 전체 투자 수익의 20%만을 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5종목 정도로 분산 투자하고 그 중에서 수익이 난 종목의 경우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데 서둘러서 매도해버리면 큰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 대부분은 소수의 종목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투자하는 종목 모두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피터 린치 역시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빌프레도 파레토는 파레토 최적을 통해서 강제적 소득제 분배로는 결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을 올릴 수 없고 사회 전체의 효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레토는 세상의 부는 20대 80의 법칙,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는 것에 따르며 이는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80의 법칙을 활용한다면 상위 20%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유리합니다. 실제로 국내 지역별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비교한 통계에서도 이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 후에 소수 상승세 종목의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전체 종목의 20%가 전체 수익률의 80%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20대 80의 법칙을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필자는 파레토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부의 인문학 책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부자 동네로 가는 것이 유리하고 주식 투자자라면 몇 개의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이런 파레토 법칙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투자를 할 때 20대 80의 파레토 법칙을 알고 하시는 분과 모르고 하시는 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투자 법칙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로써 부의 인문학 책도 끝이 났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천재 경제학자의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 방법과 선진국 주식 투자였습니다. 모든 책 내용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북튜브 책으로는 며칠 전에 예약 구매를 해놓은 신간도서인 돈의 비밀과 졸리의 금융문맹 탈출 중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고 먼저 마음에 드는 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브라운스톤님의 부의 인문학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